여러분 1년 계획을 다 짜셨습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뭐다 짰으니까 있나요? 1년 계획이라는 게 정말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워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도 뭐 올해,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1년의 이 시기를 이렇게 나눠갖고 다다다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렇지. 세우시는 분들보다 올해는 그래도 이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최소한의 버킷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텐션으로 명함 씨는 올해 좀 이건 하고 싶다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게좀몇 있나요?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정원 밴드의 콘서트를 네, 하고 콘서트.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예상으로는 제 예상은 뭐 연초에 한 번, 그리고 연말에 한 번, 이렇게 두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업밴드 콘서트 옛날에 1집 정규 1집 내고 나서 했었던 그게 약간 그 외부 공연장에서 크게 했던 건 마지막 콘서트. 콘서트는 네, 그래, 그랬던 것 그쵸? 예. 같아요. 그래, 그 이외의 공연들 많았고, 뭐 그쵸? 간헐적 뭐. 공연도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콘서트를 안한지좀 돼서 콘서트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해외여행을 좀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고 싶고, 그 이외에는 아마도 해외로 2022년도에 한 번도 안 나갔다 오셨나? 2022년도에 파리 갔다 아, 왔죠. 파리, 그죠? 네, 일하러 갔다. 아, 일하러 그지. 갔다가 아, 이번에 아예 순수하게 그냥 놀러 여행으로, 가고 네, 싶구나. 여행으로 한번 가보고 싶고, 네. 또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11월달, 1월달 이렇게 좀 내기 시작하면서 저의 음악을 좀더 많이 만들고 싶어서, 네, 음악 작업, 곡 작업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그렇군요. 네, 이런 뭐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요? 좋네요. 저는 일단 음악적으로는 일단 이번에 그 새로 들어간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뭔가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늘 다큐는 거의 특집 다큐 같은 느낌이라 한 작품이 끝나고 나면은 그게 쭉 이어지지 않잖아요. 아, 정규 그렇죠. 편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늘 작품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게 정규 편성이 만약에 된다면은 되게 높은 확률로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매주 이거를 이제 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호흡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더 바빠지겠네? 더 바빠지겠죠? 그 와중에 다큐도 할 테니까. 더 바빠지겠구나. 그래서 와, 그런 축하해요. 것들에 돈 많이 벌겠네? 좋겠다. 그런 것들이 적응하는 시기를 좀 가져야 될것 같고, 음악적으로는 그러면서 그리고 어쩜 채널을 좀더 아, 활성화시키고 맞아. 명함 씨랑 이제 듀엣 앨범을 좀 지속적으로 낼 생각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저는 사실 뭐 무리하지 않고 한 3, 4곡 정도만 디지털로 아, 발매를 좋아요, 해도 전 좋아요. 진짜 다행이라고 봅니다. 무리하게 매달 한곡 발매 이런 거 아, 절대 저, 안 불가능하고 됩니다. 분기별로 하나 정도만. 네, 뭐그 예, 정도. 지금 저희가 좋아요. 이제 첫 곡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도 곧 들으실 수 있을 제목이 것 뭐라고요? 같고. 아니, 메이저 세븐이라고가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맞아요. 야, 세븐 아니고 아니, 메이지, 메이저 메이저 세븐. 세븐이라고 맨날 맞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다가 아니, 메이저 세븐이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에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아, 근데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 코드도 다 메이저 세븐이야 네, 대부분. 거의, 예, 예. 대부분 메이저 세븐. 그래서 그런 곡이 나올 거고 그리고 뭐 명호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는 뭐 크로마틱 연습하기 싫다 뭐 이런 곡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아, 느낌이죠.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느낌이죠. 음악적인 좀 어떤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타리스트라면 괜히 한번 클릭해보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의 컨셉 있는 음악들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바잘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스트만의 AC722CE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테스트만 얘기를 많이 네. 했었는데 테일러의 반값에 테일러와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라인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722 모델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222CE에서 70점대 중반을 받으면서 괜찮은 퀄리티를 이미 검증을 한번 했고 오늘 72 그거보다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이게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그암 쪽에 암레스트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고급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레이가 조금 화려해졌죠. 근데 이게 9으로 가면은 여기 막 난리가 난리가 나죠, 납니다. 이게.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운드 포트가 뚫려 있죠. 사운드 포트 1.5인치의 구멍이 나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기타가 되게 무겁고 화려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들리는 그 모니터가 약간 좀덜 시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스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전체 유광에 막 전체 막 그렇죠. 금장에 화려하고 막 이런 느낌에서 조금 더 스스로에게 들리는 모니터를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겠다라는 제작 의도가 좀 보이는 그런 스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상당히 무겁죠. 네. 2.5kg. 네, 굉장히 무겁고 아,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무게는 도대체 왜 다는 거죠? 그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내가 기타를 딱 여기다 얹고 연주를 할때그 느낌이 바로바로 네, 달라져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하시라고 저희가 이거를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무게가 여러분들 딱 기타를 드레드넛 기준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기타구나라고 하는 무게가 1.9에서 2.1 맞아. 정도 사이 됩니다. 그리고 2.2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묵직하다라는 무거운데? 느낌이 들고 2.4가 넘어가면 기타가 무겁다. 확실히 무거워. 무겁다. 2.5가 넘어가면 어쿠스틱 기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약간 일렉 드는 예, 네, 느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막 건조 잘 됐다. 되게 기타가 가볍다.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1.8 해서 1.7, 1.8, 1.7 이런 맞아요. 느낌이고 1.6부터는 이거는 이 사이즈에서 나올 수가 없는 너무 무게예요. 예. 네. 가벼워. 그래서 우리가 미니 기타 이런 거 그쵸. 1.45 이러면은 그쵸. 슥 이렇게 슥, 들려요. 맞아요. 그 이걸 얹었을 때그 느낌 차이가 되게 극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상상하시라고 저희가 무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언저리가 그냥 가장 스탠다드한 아무 맞아요. 생각도 안 드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4만 8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5cm, 무게는 2.5kg. 이 구멍을 뚫어놔도 2.5kg야. 상당히 무겁죠. 두께는 110mm. 19프레트 뚜레가 78mm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유러피안 스프루스. 이게 차이가 나죠. 원래는 시트카 스프루스가 이제 아래쪽 라인에 쓰이는데 한5 시리즈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 거기서부터 이제 유러피안 유러피안. 스프루스로 스펙 업이 되고요. 솔리드 로즈우드 센터 스트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화려한 무늬 아주 진한 로즈우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피니쉬는 글로스가 4가지 다 올라와 있어요. 전부 다요. 그렇죠. 이쪽에 볼루트까지 있고 금장. 네,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의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넥이고 헤드가 고토의 SG3 301 네,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의 44.5mm, 지판 에보니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네,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5mm고요. 프리앰프 LR백스 엘러먼트 EAS 볼륨톤 컨트롤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9로 가면은 앤썸으로 바뀝니다. 앤썸으로. 네. 뭐 좋은 기타에는 뭐 앤썸 박으면 후회가 없는 선택이다. 뭐 이런 맞아요. 걸 저희가 많이 검증을 했었는데 VTC도 괜찮습니다. 브릿지 에보니 그리고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이사항은 암컨투어랑 사운드 포트 요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타 치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베이스 빵빵 때려요. 아, 여기선 그렇게까지 베이스 심하게 들리지 네, 않아요. 여기 위에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아, 이쪽도 뭐 적지는 않네. 근데 사운드 좋네요. 네. 좋아요. 확실히 좀더 고급진 사운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뭐랄까 이스트만을 치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데 처음에 우리가 그 마틴 계열의 느낌에서는 잘못 느꼈던 건데 그 뒤에 이제 깁슨 느낌 그리고 요 느낌이 오니까 계속 컴프가 살짝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에 그 윗단을 다 이렇게 딱 막아 놓은 것 같은 느낌 조금 있어요. 정리. 얘는 무게가 좀 무거워서 그런지 조금 더 느껴져요, 그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사운드가 확 펼쳐지는 그렇죠. 느낌은 이렇게 아니고 빵 하는 게 이렇게 아니라 웨잉 하는 느낌. 요렇게 예. 네. 이런 느낌 좀 있는 것 요런 같습니다. 느낌이 있죠. 네. 이게 확 들리면 이렇게 밀가루 떨어져 하고 이런 얘기를 예.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아니죠. 이렇게 딱 잡아 놓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좋습니다. 얘도 있어요. 그 미들 하이의 스파이크가.
하의 영역도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좀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있어. 없지 않아.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죠. 화려하다 소리가. 생긴 것처럼. 네. 팔굽은 얼마나 화려하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이런 아르페지오 곡을 쳐보니까 사운드의 디테일이 상당히 잘 살아있다는 네, 느낌이 듭니다. 팍팍잭. 그렇죠. 노팍잭. 노팍잭. 네. 노팍잭으로 정해진 거죠? 노팍잭으로 가는 거예요? 노팍잭으로. 사람들 노팍잭이 말하기가 조금 좋다고. 그래요? 노팍잭. 팍팍잭보다는 좀 이상하다. 팍잭보다는 노팍잭이 낫다. 그래. 그래. 아무래도 그 밭집이 하나가 없으니까 노폭잭, 떡꼽잭보다 노폭잭. 그래요? 그럽시다. 들어볼게요. 네, 스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입니다. 오, 야, 앰프가 살렸다. 와, 앰프 진짜 좋다. 잠깐만, 잠깐만. 뭐야? 우리 아까 설마 그 세팅이었어요? 아, 다시. 그죠? 그 세팅이 와. 약간 베스트 세팅이었는데. 지금 잠 살짝 대박이다. 좋았어. 와, 나 지금 깜짝 놀랐어. 그래도 중립 들려드려야지. 어, 중립 들어야지. 어, 왜 잠깐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 거의 베스트인데 이건? 아, 중립도 괜찮긴 하네요. 근데 와, 근데 미들백을 올린 게 이렇게 좋아? 이거 소리가 너무 좋았어, 방금. 와,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와, 이거 진짜 좋다. 없던 하이가 생겼어. 와, 역대급 앰프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박. 하이가 막 난리 났어 지금. 와, 로우도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거야. 그게 우리가 이게 위에 이렇게 잡아놨다 그랬잖아. 이걸 앰프 하면서 개방 이런 느낌. 힘을 개방한 느낌이잖아. 오픈이야, 오픈. 야, 이거 앰프가 진짜 많이 살려. 완전 살렸네. 팔구가 되게 기대돼요. 앤썸에다가 막 이러면 또 다른 텐데. 그러니까. 오, 너무 좋다. 되게 화려해지네. 어, 좋잖아. 되게 좋아요. 진짜 화려하고 좋아. 어, 좋은데? 어, 되게 좋아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운드가 앰프에서 나왔습니다. 진짜로 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그 우리가 처음에 00SS 때 OSS 때 했었던 그런 모노로그 느낌 아니고 아. 진짜 화려한 뮤지컬 최종장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무슨 모노로그야 이게? 완전 다 떠들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떠드는. 맞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진짜, 진짜 좋아. 앰프는 약간 그러니까 얘가 사실 그냥 기본 피지컬로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수많은 어쿠스틱 기타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탑 뭐 3, 40 안 해도 뭐 못 들 정도의 그냥 준수한 좋은 사운드 정도인데
앰프를 꽂는 순간 거의 탑10 안에 지금까지 했었던 역대 기타 중에 탑10을 볼만한 정도의 사운드가 아닌가? 좋았어요. 그 임팩트가 물론 이제 뭐 비교하다 보면 이제 그 좀 밀려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딱 들었을 때 임팩트로는 거의 탑10급의 맞아요. 앰프 사운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다고. 너무 뭐지? 이렇게 EQ가 이렇게 있다가 뿅 하면서 확 날아가. 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잡아놓은 EQ 세팅이 여기 최적화된 세팅이네. 이거 최적화한 거 미들 살짝 빼고 로우 네. 있는 거. 너무 좋아요. 하이가 이렇게까지 살아나는 게. 그러니까 하이는 안 올렸는데 심지어. 싹 올라가는 게 와, 신기하네. 좋네. 좋네요. 아, 네, 이런 겁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너무 잘 들어봤어요 앰프 사운드. 네. 이건 어떤 곡들이실 건가요? 네, 이거는 선셋포 사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저희 그리고 그 둘이 같이 쓰는 곡 중에 나이트 삼바라는 곡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나오냐고. 하도 사람들이 나이트 삼바 얘기해 달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자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선셋 버사 명호 타워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아 근데 나이트 삼바를 어떻게 만들 거야? 나이트 삼바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춤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게 춤을 출 수 있게 만들어야지. 죄송합니다. 네 마사수미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아름다운 곡을 가져다가 저희가 장르를 막 바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셋 보사 네, 네. 잘 들어봤고요. 명호 슈터버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앰프를 딱 꼽자마자 세계관이 막 마치 달라진 것 같은 느낌에 사실 세계관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대로 있던 게 약간 개방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천국을 보았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천국을 보았다. 네, 저는 뭐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그 일본 소년 만화 좋아하세요? 뭐 네, 뭐 나루토 보셨어요? 나루토 아 나루토는 못 봤어요. 나루토 안 보셨구나. 나루토 보면 가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뭘 개방을 하면서 뭐 해요. 그럼 육문 개방 뭐 이런 것까지 보통 쓰는데 팔문 개방에 이제 목숨을 걸고 그거를 여는 순간 뭔가 확 이제 힘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가이의 팔문 개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었는데 거의 목숨 걸고 약간 본인의 피지컬에 몇 배를 상회하는 사운드를 진짜. 지금 네, 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충격적인 네. 앰프 사운드 같이 들어봤고요. 이게 좀 스쿼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음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 와우. 평균 점수 78.5가 나왔어요. 이게
그 후르쿠의 옛날에 옐로우 GCCR 했었던 게 78이었거든요. 그거보다도 0.5가 높습니다. 와우. 후르쿠보다도. 이게 저는 사실 앰프 사운드를 듣기 전까지는 사운드 뭐 한 29?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앰프 사운드가 너무 좋았어요. 꽉 올라왔어요. 앰프 밸런스가 진짜 좋습니다. 78.5. 지난 시간에 74.5도 준수하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4점이 올랐습니다. 78점 많이 높은 거죠. 이게 약간 그 아무래도 앞에 모델 그 넘버링이 올라가면서 점수가 더 좋아지는 약간 그런 것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8과 9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 뭐 마스트만, 깁스트만 다 괜찮았었는데 테스트만이 좀 놀랍네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브랜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마스트만이 제일 좋긴 했어요. 지금까지의 저 평균적인 그거는. 근데 얘는 약간 예외. 얘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스트만은 그냥 평균이 괜찮고 깁스만에서는 OSS가 워낙에 특징적이고 테스트만은 한 7 정도 되니까 좀 와 이거는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아 재밌어요 이스트만. 진짜 재밌네요. 뭐 약간 기타 유명 브랜드들 모여가지고 뭐 무슨 악기쇼 하는 느낌이야. 약간 남쇼야? 남쇼 느낌이야.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AC7E CE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스트만의 수많은 다른 모델들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